152페이지 13-1에 접속사 대시 이끄는 명사죠. 오늘 13, 챕터 13에 관련된 진도 영상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접속사 대시인데 이게 지금 명사절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명사절. 자,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가 어떤 문법 명칭 중에서 절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절은 일단은 주어 동사가 있는 것까지는 맞아요. 근데 뭐 문장으로 쓰이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주어 동사가 있긴 있는데 이게 명사 역할을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명사를 문장 성분에서 얘기할 때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어떤 주어 동사 덩어리가 예를 들어서 주어동사 목적어까지 하나 있다 칩시다. 그럼 이렇게만 보면 그냥 뭐 문장 처리로 될 수가 있는 건데 이 덩어리에다가 뭐 앞이 되었든 뒤가 되었든 뒤에 어떤 동사가 이렇게 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쌤이 이렇게 표시한 동사들은 진짜 동사가 되는 거고 얘는 약간은 조금 속해서 들어가는 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얘는 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거. 그러면은 이 안에 또 어떤 주어가 있을 것이고 얘가 또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하는 것은 뭐뭐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여기 또 다른 주어를 하나 넣어가지고 주어는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하는 것을 동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는 그런 어떤 패턴을 가지고 보여주는 게 명사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명사절에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확실한 걸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확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맞냐 안 맞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확실하면은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구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들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뭐 우리가 접속사 대스로 같은 거 대스 명사 안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것으로 해석되는 거 그 다음에 if나 whether 들어가는 거 인지 아닌지 그거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의문사 다음에 뭐 주어 동사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동사로 시작한 요런 구조들 요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명사절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체 문장에서 뭐예요? 필수 성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없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담고 있는 게 명사절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잠시만요.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또 뺐다가 또 꽂아야 되네. 에이 참.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아까 말했던 that 뭐뭐 하는 것 whether if는 인지 아닌지 의문사는 뭐 언제 어떻게 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에서 뭐 주어 동사를 넣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what이 들어가게 되면 얘도 이제 것으로 해석되는 건 맞지만 뒷구조가 좀 불완전한 거 그 다음 복합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든지 어디든지 뭐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명사절 속성으로 쓰일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 댓글에다가 죄송합니다 그때 댓글 남기신 분 그 뭐 포브스 선정 뭐 잠이 안 올 때 뭐 보면은 뭐 읽을 것 같은지 1순위 뭐 그렇게 얘기를 해놓으셨는데 내가 바로 잠이 오게 생겼더라고요. 자 뭐 지금도 잠이 올란가 모르겠지만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틀 첫 번째입니다. 접속사 대시 이끄는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접속사 대시 이끄는 명사절은 문장에서 대부분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부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느 경우에는 뭐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 대신 줄 것입니다.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앞에 있는 명사의 동격이 되거나 아니면 문장의 보어 역할을 하기도 하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기도 한데요. 그게 제한적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부분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많이 쓰인다 하는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요 두 개를 제외하고 밑에 거부터 바로 가볼게요. 자 보세요. 요렇게 우리가 배울 때는요. 오늘부터는 관계사도 마찬가지고 부사절 접속사도 마찬가지고 절자가 들어가는 패턴을 배울 때는 모든 문장은 항상 두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배우게 되는 접속사 단어에서 가까운 놈일수록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때 가까운 놈일수록은 진짜 동사가 아닌 거고 멀리 있는 놈이 진짜 동사인 거고 그다음에 요 접속사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놈은 진짜 동사예요. 쌤이 말하는 진짜 동사는 대부분 다라고 해석되는 거. 다 뭐만 다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일단은 여기 타이틀이 대시니까 대만 한번 체크를 한번 다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대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대시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대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동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대답에 여기 say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help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도 뒤에 is가 있고, 그 다음에 has가 지금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27번 같은 경우는 was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was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believe가 있고요. 그 다음에 will do가 지금 여기 있어요. 자, 다시 두 가지 원칙 뭐라고요? 접속사에서 왼쪽에 있는 동사가 진짜 동사로서 뭐뭐 다로 해석한다. 그 다음에 접속사에서 멀리 있는 동사일수록 진짜 동사 뭐뭐 다로 해석한다. 그 패턴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25번은 책이랑 같이 있는 거니까 같이 볼게요. 의사들은 말합니다. 뭐가요? 과일과 그 다음에 야채들이 help prevent. 그러니까 prevent라고 하는 것은 예방하다 이런 뜻인데 이거는 해석할 때 예방하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방하는 걸 돕는다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말한다에서 지금 동사 끝났어요. 그래서 뭐를 예방해요? 암과 같은 질병들을이라고 얘기합니다. 암과 같은 질병들을. 자, 그 다음에 26번도 볼게요. 자, 또 동사 체크하세요. 어느 게 진짜 동사겠습니까? 그렇죠. 왼쪽에 있는 게 진짜 동사라고 그랬죠? has가 있고 하나 더 있네요. begins가 하나 또 있네요. 자, 어쨌든 얘 앞에 두 개가 지금 있는 거예요. 보니까 and가 지금 있죠. 그죠? 자, the best scientist, 최고의 과학자는요, an open mind를 가집니다. 열린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뭐 하는데? 경험하는 데 있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begins with the idea.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한대요. 무슨 생각이다? Anything is possible. 어느 것이든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과학자들, 우리가 뭐 많이 아는 과학자들 있잖아요. 뭐 에디슨,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끊임없는 어떤 연구를 통해서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여서 최종적인 어떤 그 뭐라 하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낸 그런 위대한 과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가볼게요. That I was in love with her was true.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이번에는 대시 앞에 있어요. 멀리 있을수록 진짜 동사라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딱 끊고. 자, 내가 지금 여기 세모친 that들은 앞에 명사 들어가는 게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 경우는 대답했 the idea 하는 게 지금 나왔잖아요. 명사예요. 그래서 뭐뭐 하는 명사, 어느 것이든 가능하다는 생각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자, 그래서 I was in love with her. 그녀와 함께 사랑에 빠져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우리가 책에서도 뭐라 그랬죠? 주어로 쓰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바꾼다 그랬어요? It was true.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that I was in love with her. 이런 식의 내용이 뒤에 쭉 가는 거죠. 영어에서는 보통 가조 진조를 많이 쓰니까. 28번, I believe. 나는 믿습니다. 뭐를요? You will do better next time. 다음번에는 더 네가 잘할 것이라고, 네가 더 잘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계속 한번 볼게요. 대시 지금 여기 있어요. 인데 요거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630번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대시 지금 있죠? 대시 또 있어요. 자, 대시 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631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에 conviction 하는 거 다음에 대시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in that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기억을 좀 잘해주세요. 해석이 뭐냐면은 뭐뭐가 뭐뭐 하다는 점에서 뭐뭐가 뭐뭐 하다는 점에서 아마 책에 있을 겁니다. 아마 어딘가에 없네요. 없네요. 자, we differ from most animals 합니다. 우리는요, 대부분의 동물과는 differ, 다르다 이런 뜻이죠. 여기 지금 다르다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접속사니까 접속사 앞에 있는 동사는 진짜 동사.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동물들과 다르다. 뭐라는 점에서 we can think,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고 speak, 말을 할수 있다라는 점에서. 됐죠? 말을 할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대부분의 동물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점 630번. The greatest discovery of all time 합니다. All time. 그 다음에는 all time이라고 하는 것은 of all time. 지금까지 이런 뜻인데 지금까지 최고의 발견은 is, 뭐뭐 다 이렇게 들어갔죠. 그럼 뭔데요? that이다. 그러면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것이다? 사람이 can change his future. 그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뭐 함으로써? merely. 단순히 변화함으로써. 뭐를? 그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태도를 바꿈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그 쇼호스트죠. Oprah Winfrey. 자, 그래서 지금까지 최고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의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아까 뭐 위대한 과학자들 항상 오픈 마인드였고 그 다음에 어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흡사하게 적용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631번 The Supreme Happiness 합니다. 최고의 행복, 즉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뭐뭐다 이렇게 되는 건데 The Conviction이라고 지금 나왔습니다. Conviction, Conviction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라는 뜻인데요. 이 확신이라고 하는 건데 확신은 확신인데 지금 여기는 명사 다음에 that이 나왔죠? 다시 말씀드려요. that 앞에 명사 들어가면 that은 해석 안 한다고요. 그래서 뭐뭐 하는, 즉 we are loved,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확신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확신이 바로 삶에 있어서 최상의 행복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that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 whether if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whether if에 대해서. 자, whether도 그렇고 if도 그렇고 뭐뭐인지 아닌지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데 이것도 책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whether은, 자, whether 명사절입니다.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전치사 뒤에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전치사 뒤에도요. 근데 if 명사절은 대부분 목적으로만 쓰이고 그 외에는 진주어절만 이끌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우리가 if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뭐 뭐뭐라면, 뭐가 뭐뭐 한다면 하는 그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if가 있고 그 다음에 인지 아닌지 하는 어떤 그 불확실에 대한 어떤 그게 나오는데 보통 우리가 조건을 나타내는 if나 이런 것들은 보통 부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는 없어도 되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인지 아닌지에 관한 if를 갖고 얘기를 할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구조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명사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차이점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3 때 배웠던 겁니다. if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에 일단 인지 아닌지가 되려고 하면 무조건 중앙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앞쪽은 무조건 불완전한 구조가 돼야 되고 뒷구조는 완전한 구조가 돼야 돼요. 왜? 얘가 빠지면 문장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 필수 요소라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내용은 단순하게 주어 동사만 딸랑 얘기를 하고 뒤에는 주어 동사에다가 뭐 목적어까지 집어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완전한 구조를 이루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if를 본다라고 해서 만약 뭐뭐라면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중간에 들어간 if가 만약에 만약 뭐뭐라면의 뜻이 나면 양쪽이 다 완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도 지 혼자 문장 형성이 되고 뒤에도 지 혼자 문장 형성이 돼야 돼요. 그거를 항상 머릿속에다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영어 글들은요 습관적으로 많이 보는 게 좋아요. 습관적으로 꼭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접속사들 한번 체크해 볼게요. whether, if, 그 다음에 whether, 그 다음에 whether, 그 다음에 whether 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아까 했던 법칙 꼭 기억하셔야 돼요. 멀리 있을수록 진짜 동사, 왼쪽에 있을수록 왼쪽에 있는 거는 진짜 동사, 그걸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그 오른쪽에 가까이 있는 거는 뭐뭐 할지, 뭐뭐 하는지 또는 뭐뭐 해야 하는지 뭐 그런 뜻으로 이제 가지면 되는 거니까. 자, 32번 The question is, 그 질문은 뭐다 이거죠. 그 질문은 뭐다. I should give him another chance or not 하니까 내가 줘야 하는지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IODO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그래서 내가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바로 그 질문이다 이거예요. 이다 동사 얘기 나왔죠. 얘가 지금 진짜 동사 아시겠죠. 그 다음 33번 You can tell 당신은 말할 수 있다 일단 나왔어요. 진짜 동사 Someone has a good heart by his respect for others. 그의 다른 사람들을 위한
존중에 의해서 누군가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당신은 말할 수 있다. 뭐 또는 구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good heart, 다른 말로 뭐 좋은 마음 또는 상냥한 마음 이런 뜻이에요. 상냥한 마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를 다른 사람들을 존중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존중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당연히 좋은 마음 안 가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생님 저 오늘 책을 놓고 왔어요. 어떡해요. 그래 복사해 드릴게요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면 good heart가 되는 건데 아쭈 그럴 줄 알았어 나가!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이 사람 좋은 마음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라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단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 한들 그런 말이라도 하면 다행이죠. 자 34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동사 두 개 보셔야 돼요. do, is 이렇게 들어갔죠? 그죠? 그러면 진짜 동사는 is. 그러면 whether you will do it or not 당신이 그것을 할지 말지는 이거예요. 주어 자리니까 할지 말지는 up to you 누구누구에게 달린. 근데 비동사 들어갔으니까 누구누구에게 달렸다 이런 얘기죠. 누구에게 너에게 달렸다 이런 얘기예요. 자 35번 It doesn't matter.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지 않은데요. 자 여기 동사 일단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win or lose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접속사 하나가 더 있어요. As long as 이게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보세요. 얘도 지금 접속사 나왔고 얘도 지금 접속사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 이 접속사의 왼쪽은 진짜 동사 아니에요. 얘가 지금 접속사로 또 있기 때문에 이래 들어가면 또 접속사 진짜 동사 아니에요. 그럼 진짜 동사는 어쨌든 여기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것도 끊어갖고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자, as long as 하는 표현은 뭐뭐 하기만 한다면 you do your best 당신이 최선을 다하기만 한다면 당신이 이길지 질지는 중요치 않다 이런 얘기야. 즉 최선을 다했으면 그걸로 충분한 거지 네가 거기서 이겼다 졌다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6번 clinical test can determine 합니다. 자 임상실험은요 can determine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동사 일단 나왔죠? 그러면은 뒤에 나왔으니까 a treatment is safe and effective 하나의 어떤 치료가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정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싶을 것 같으면요 굳이 인지까지만 넣으면 되지 아닌지까지는 안 넣어도 되거든요. 뭐뭐 할지 뭐뭐 하는지 이 정도에서 끝나면 되지 하는지 안 하는지 굳이 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사절 접속사에서 do나 although 같은 경우도 그냥 주어 동사 넣으면 주어가 동사하긴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면 되거든요. 굳이 우리는 미쳤다고 비록 뭐뭐 일지라도 그렇게 계속 외우는데 극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어가 동사하지만 뭐뭐가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비록이란 말을 굳이 안 넣어도 돼요. 맞잖아요. if 보세요. 만약을 왜 넣습니까? 그냥 주어가 동사하면 이러면 되는 건데 맞잖아요. 그죠? 굳이 뭐 쓸데없는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 머리에 그냥 시간 막 쓰게 하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37번 가볼게요. 자 또 접속사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접속사 볼게요. 자 이번에는 whether or not이 나왔고요. 그 다음 여기도 whether 그 다음에 여기는 if 여기는 if 일단 나왔는데 여기 일단 발로 칠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if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He has to write an essay 합니다. 자 그는요 에세이를 써야만 합니다. 뭐뭐 해야 한다 뜻이니까 그럼 일단 진짜 동사 여기 나왔어요. Has to write 할지 말지 이런 얘기죠. 뭐 할지 말지 The death penalty 사형제도입니다. 사형제도가 should be abolished 폐지되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에세이를 그는 써야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 에세이는 굳이 따지면은 뭐 논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논문이 뭐예요? 이하지 마세요. 대학교 졸업할 때 그 졸업으로 이제 쓰는 어떤 하나의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어떤 보고서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논문 많이 쓰는 거 모르겠어요. 내 때는 다 썼는데. 자, 그다음 638번. The test of a great book 합니다. Great book. 자, 그러면은 여기서 테스트는 다른 말로 검증이라는 뜻인데 위대한 책의 검증은 바로 뭐인지다 이런 얘기죠. 뭐인지다 우리가 그것을 읽기를 원하는 거 오직 한 번만 읽을 것이냐
아니면 한 번 이상을 읽을 것이냐가 결정지어진다. 우리가 이 책을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읽으면서도 계속 깨달음을 느낀다면 그건 위대한 책이 되는 것이고, 한 번 읽고 버리고 치운다 이렇게 하면은 뭐 좀 덜 위대한 책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639번. I don't know. 나 몰라. 선생님, I don't know는 완전한 문장 아니에요. 그건 누가 물어봤을 때 완전한 거예요. 이래 되는 거죠. 됐죠? I don't know. 나 몰라요. 뭐 하는지. I made the right decision. Made the right decision. Make a decision 하면 보통 decide랑 같은 말인가? 결정하다. 그래서 올바른 결정을 했는지 나는 궁금하다. 뭐에서? In this situation.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나는 올바른 결정을 했는지 나는 궁금하다.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음 640번. 640번은 일단 여러분들 구분 잘 하셔야 되는 게, 여기 콤마가 지금 나왔잖아요. 우리가 명사절 다음으로 배울 게 이제 부사절 자리이긴 하지만은, 저렇게 when으로 시작해서 콤마가 들어가면 저거는 무조건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라인 쇼핑을 할 때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부사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좀 낫고, 그래서 얘가 사라지더라도 뒤에 문장은 아무 지장이 없다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될 때 저는요 보통 확인합니다. 그럼 얘가 진짜 동사겠죠. if가 여기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가격이 delivery charge 하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배송료라고 얘기합니다. 배송료를 포함하는지를 나는 보통 체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1번 보겠습니다. I was wondering. 나는 궁금합니다. If you'd like to come to the movies with me this evening, you'd like to come.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 그러면은 come to the movies. 영화 보러 오고 싶다. 네가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언제? 오늘 저녁에. 프로포즈인가요? 데이트 신청인가 보죠. 그래서 네가 당신이 이번 저녁에, 오늘 저녁에 나와 함께 영화를 보러 오고 싶은지 나는 궁금해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나하고 영화 보러 오고 싶었어요? 난 그게 궁금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3-3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13-3에서는 이제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인데, 요거는 설명만 일단 먼저 좀 하고 끌게요. 자,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의문사를 쓰고 그 다음에 뒤에 구조가 들어가는 이런 패턴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사들을 잠깐만 조금 나열해 보면 이렇잖아요. 뭐 who, what, which. 선생님,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앞에 선행하는 명사 들어갔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when, where, why, how. 선생님, 관계부사 아니에요. 앞에 선행하는 명사 들어갔을 때 그렇다고요. 물론 아닌 것도 있죠. how나 what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일단 요렇게 들어가는 놈들은 어순이 무조건 이렇게 들어갑니다. 주어 동사 어순이에요. 주어가 동사할 때, 또는 언제 주어가 동사하는지, 또는 어디서 주어가 동사하는지, 왜 주어가 동사하는지, 어떻게 주어가 동사하는지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주어가 동사하는 때 주어가 이거는 부사절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일단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요 경우는요 두 가지로 볼게요. 바로 동사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주어 동사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요. 동사로 시작되는 경우는요, 이 의문사들이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경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어 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경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게 이 동네 학교들 지금 대부분 동아윤을 많이 배웠지만 교과서 8과에 간접의문문 나왔어요. 간접의문문의 어떤 패턴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간접의문문은 절대로 문장이 아니에요. 하나의 명사절이라고요. 배웠잖아요. 명사절. 전체 구성성분에서 단순하게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들어갈 수 있는 그거를 얘기하는 건데, 누가 뭐 하는지, 무엇이 뭐 하는지, 어떤 것이 뭐 하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요런 구조들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런 구조도. 그리고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643번 같은 건데, 이거는 좀 이따 그 개념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요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하나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얘가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배웠던 대시나 if, whether처럼 접속사 위치는 어디가 되겠습니까? 요 의문사가 접속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선생님, 얘는 의문사인데요. 얘네가 먼저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의문문에 어순이 들어가야 되고 마지막에 물음표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특히 when, where, why, how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관계, 부사 이런 것들로 배우긴 했었지만은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명사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뒷구조는 완전하게 쓰일 수 있는 거. 아까 if가 인지 아닌지처럼 뒷구조는 완전하게 쓰일 수 있지만 앞구조는 불완전해요. 그러면 공통적인 내용이 나 모르겠다, 나 알고 싶다, 나 궁금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I don't know 다음에 if 나왔던 거. 그죠? 그런 것들처럼 같이 이제 연계선상에서 체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잠깐 볼게요. 내 지금 말속도 지금 빠릅니다. 그래서 배속 관리 잘하세요. 자,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로 하는데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줄 그세요. 어순이 중요하다. 단순하게 의문문 어순으로 가면 안 되고 의문사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 아니면 의문사 다음에는 명사 동사 무조건 이 순서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요 구조에서는요.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이지만 그 다음 줄 그세요. 주절이 Do you think, guess, suppose, believe, imagine, say 등이 나타날 때는 의문사가 문장 제일 앞에 위치한다. 지금 이런 식으로 딱 얘기하는 건데 왜냐하면은 이런 생각을 나타내는 표현들은 대체적으로는 yes, no라고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어느 유명한 강사 그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너 생각하니? 나 생각해. 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의견을 묻는 의견을 묻는 거라면 당연히 누가 그렇다라고 생각한다, 어디가 그렇다고 생각한다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의문사가 제일 앞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Do you think who the best? 이게 아니고요. 아시겠습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요거는 잠깐 껐다가 예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42번 예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문사들 이번에는 한번 세모를 한번 쳐볼게요. 의문사. 자, what 있고, who 있고, 그 다음에 how 있죠? 그 다음에 where, 그 다음에 여기 일단 before, what 일단 빼고, 그 다음에 where 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규칙 똑같이 적용합니다. 왼쪽이 진짜 동사, 오른쪽은 가짜 동사. 그래서 마지막에 접속사 뜻으로 끝나야 된다 하는 거. 자, 42번입니다. You don't know. 니 몰라. 넌 모른다. 뭐를? You are capable of until you try. 하, 여기도 접속사 또 나오긴 했네요. 네가 시도해 볼 때까지는 네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모른다. 알겠죠? 시도해봐야 안다 이런 얘기죠. 33번 Who do you think?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런 뜻입니다. 뭐가? The best musician of our generation is 이렇게 들어갔어요. 선생님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얘가 진짜 동사 아니에요. 이번에는 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Do you think가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원래는 아까 Do you think가 앞에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의견에 대해서 누군지 어딘지 이걸 제대로 물을 때는요. 요거만 살짝 예외입니다. 요런 경우에는 요런 think나 believe나 요런 게 들어간 게 진짜 동사예요. 누구라고 생각하니? 됐습니까? 뭐가 최고의 우리 세대의 최고의 음악가가 누구인지 생각하니.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너는 우리 세대의 최고의 음악가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해석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다음 44번의 동사는 뭐가 나와요? handle이 나왔고 그다음 determines 요게 나왔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까지가 하나의 의문사절이니까 당신이 분쟁을 다루는 방법은 됐죠? 당신이 분쟁을 다루는 방법 어떻게 당신이 분쟁을 다루는지는 됐죠? 능 끝났어요. 결정짓습니다. 뭐를요? The course 그 과정을 어디에 당신의 삶의 과정을 결정짓고 그 다음에 당신의 관계를 결정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자,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5번 It matters little 합니다. 약간 거의 중요치 않대요. 또 little이 들어갔잖아. Where a man may be at this moment. 한 남자가 이 순간에 있을지 모르는 이런 장소는 그렇게 거의 뭐 거의 중요치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럼 다시 말해서 the point, 요점은 바로 whether he is growing. 그가 성장하고 있는지가
요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사실 여기는 접속사가 두 개가 들어가 있죠. 여기 진짜 동사, 여기 지금 땡땡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요, 보통 해석하실 때 앞문장 뒷문장 그냥 새로 연결했다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다른 경우에 이게 의미가 되게 좀 많아요. 뭐 즉 다시 말하면 이 뜻도 있고 그러나의 뜻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뜻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문맥에 맞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얘가 있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거기서 자라고 있는지 안 자라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가 장소를 뭐 서울에서 태어났다, 뭐 수성구에서 태어났다, 아니면 뭐 시골에서 태어났다, 그게 그 순간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그 있는 환경에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성장하지 않는지가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지 맥도날드가 얘기하셨대요. 자, 46번 Before we enter the museum, 우리가 박물관에 들어가기 전에 콤마, 접속사, 부사절 버려. 자, 그 다음에 Let me briefly explain 합니다. 보통 let me 동사 원형 들어가면 I will이랑 같은 뜻이에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랑 같은 말이니까 뭐를 설명하겠다? 각각의 전시회가 놓여져 있는 장소를 설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겠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7번 가볼게요. 자, Can you tell me 나왔어요. Why 세모 치세요.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그럼 why를, 뭐 이유를 이런 얘기죠. 선생님, can you tell me는 완전한 문장 아닌가요? 아닙니다. 왜요? tell 다음에 간접 목적어, 그 다음 직접 목적어 전체 다 나와야 되잖아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설명해 줄 수 있니? 나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니? 무슨 이유? This model is much more expensive. 이 모델이 훨씬 더 비싼 이유를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다른 것들보다. 그럼 여기서 the others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the other models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자, 48번은 아까 나왔던 what, 그 who do you think랑 같은 말이에요. 너는 무엇이라고 믿니? 이런 얘기예요. 뭐가? 삶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 너는 믿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알겠죠? 그렇게 해석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49번 여기 how가 나왔죠? 그럼 얘가 진짜 동사. 너의 문제는 이다. 뭐이다? how이다? 방법이다? 또는 어떻게이다? 뭐 이런 얘기죠. 뭐 you are going to spend this precious life. 이 귀중한 삶을 네가 소비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너의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 그게 하나의 어떤 problem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54페이지까지 됐고요. 자, 이제 13-4.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 가는데 이거는요, 내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관계대명사 자리에서도 분명히 what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올 겁니다. 관계절에서. 그런데 이거 여러분들 중3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what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의문사를 제외하고 무조건 것이라고 일단 해석을 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앞구조도 불완전하고 뒷구조도 불완전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 what 뒤에는 동사로 시작하거나 주어 동사로 시작하긴 하는데 뭔가 불완전한 거. 주어가 동사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것도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일종의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수학으로 치면 교집합 느낌이거든요. 선생님 전 교집합이 뭔지 몰라요. 겹쳐지는 거. 아시겠죠? 겹쳐진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what 앞에 있는 여기 있는 동사가 진짜 동사인 거고 what 뒤에는 당연히 가짜 동사겠죠. 뭐뭐 하는 것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갑니다. What is learned in the cradle 합니다. 자, is 두 개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가 진짜 동사. 그러면 요람에서 배우게 된 것은? 됐습니까? 요람에서 배우게 된 것은 무덤으로 옮겨진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릴 때 배웠던 것이 무덤까지 간다. 우리 유명한 속담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하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여자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글 쓰지 마시고요. 요람에서 배우게 된 것은 무덤으로 옮겨진다. 아시겠죠? 자, 또 what이 제일 앞에 나왔잖아요. 그럼 또 동사 두 개 봐야 되겠죠. causes, is. 선생님 be는요? to. 얘네들이 묶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what causes a person to be inactive 하게 되면 inactive가 약간 좀 게으른 lazy랑 비슷한 거야. 그러면은 사람을 활동적이지 못하게 야기하는 것은, 됐죠? is, 뭐다? 부족이다. 뭐에? 목표의 부족이고 목적의 부족이다. 즉, 목표와 목적이 없으면 사람은 게으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학생들, 여학생들 한 번씩 그런 얘기 들으시죠? 니 그래 놀고 나중에 커서 뭐 달라카노? 이런 거. 그죠? 더 얘기 안 할게요. 자, 52번입니다. Don't try to show off. Just be yourself and do what you enjoy doing. 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일단 what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Don't try to show off. 뽐내려고 노력하지 마라. Just be yourself. 단지 네 자신이 되어라. 그리고 해라. 지금 여도 동사고 여도 동사고 여도 지금 다 동사예요. 뭐 해라. 뭐가 되어라. 그리고 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뭘 해라. You enjoy doing. 네가 즐기는 것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Warren Buffett. 유명한 분이죠. 아무리 유명해도 저 사람하고 밥을 먹는데 몇 천만 원, 뭐 몇 억을 써야 돼? 어이가 없네. 억울한 분. 열심히 성공하세요. 자, 그 다음 653번. 시간은 what이다. 자, 이번에 what 앞에가 들어갔죠. 그럼 얘가 진짜 동사. 자, 시간은 우리가 대부분 원하는 것이다. 됐죠? 것이다. 그러나 what we use worst. 우리가 최악으로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대해서는 제대로 못 쓴다, 안 쓴다 그런 얘기예요. 학생이니까 공부할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짜투리 시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시간에 딴짓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54번. Reading is to the mind what? 이렇게 들어왔어. 또 what? 그러면 여기가 진짜 동사. 그러면 독서는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마음에 있는 것이다는 마음에 있는 것인데 뭐라고 또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잠깐만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구나. 별표 하나 칠게요. 자, 보세요. 이게 이런 겁니다. A, B, C, D. A가 B라고 하는 것은 C가 D에 있다라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일종의 관계인데 독서와 정신에 향하는 어떤 관계에 있다라는 것은 즉 독서가 정신에게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이 신체를 향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말이 되게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은 독서와 정신의 관계는 운동과 신체의 관계인 것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 독서는 마음을 무조건 뭐예요? 뭔가 부풀리게 만들어주고 양식처럼 이제 영양 가있게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운동은 신체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거에 대한 같은 자격을 얘기해주는 겁니다. 솔직히 이런 문장 부분은 잘 보기가 어려울 겁니다. 잘 보기가 어려울 거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만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55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접속사 찾아야 되죠. 뭐 있습니까? 두 개가 있네요. that도 있고 what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접속사 두 개가 있으면 어쨌든 앞에 있는 게 진짜 동사예요. 그죠? 그러면은 it is often said. 저게 진짜 동사입니다. 그러면 종종 전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해석하실 때 저런 경우가 한번 나오게 되면 종종 전해진다. 비동사 다음에 said 가면 전해진다요. 그럼 누가 전한 거야?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전한 거야.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고등학교 독해 지문에서 나올 때는 필자의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에 동의를 하면은 이게 본인 생각인 거고 이 말에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다른 생각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전해집니다. 뭐가요? 교육은 우리를 what we are 있는 그 자체로 만들어준다고 전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만들어준다라고 종종 전해진대.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 그런 것들을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656번은요. 요게 좀 특징이죠. From 다음에 what 들어갔으면요. 것으로부터 이런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래서 and used to be 이거는 과거를 나타내는 거니까 단순하게 자, 그 마을은 꽤 다르다. 뭐보다 그것이 그전에 그랬던 것보다 그랬던 것으로부터 그러면 이거는 과거보다도 현재 마을이 지금 달라졌다 하는 거 그 얘기를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57번 We should judge a man 합니다. 자, 이번에는 보니까 not도 나왔고 but도 나왔고 이번에는 by what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적지해야 합니다. 판단해야 합니다. 뭐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해야 된다. 만약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라 하면 당연히 이건 단순하게 부를 얘기하는 거겠죠. 돈 많느냐 적느냐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예요? 정체성이나 아니면 성격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는 성격 보고 판단해야 되지 가지고 있는 돈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뭐 남학생들 뭐 맨날 뭐 나중에 결혼 배우자 누군 뭐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 예쁜 사람요. 예쁜 사람 어차피 얼굴에 화장 다 뜯어고치고 하면 다 예뻐요. 남 여학생들요. 뭐 되게 부자인 사람, 뭐 옷을 되게 뭐 반듯하게 입는 사람. 아, 뭐 그런 거 뭐 따져도 되지만은 그게 말 인성이 쓰레기고 말을 이상하게 하게 하면 그것도 별로잖아요. 아니 뭐 집이 번지르하고 뭐 차가 좋은 거 갖고 있고 뭐 얼굴 예쁘고 잘생기면 뭐하니? 입이 그냥 뭐 이씨삐 개삐익하고 앉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인성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성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포부나 희망, 이런 목표,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을 골라야 된다, 이런 얘기야. 아시겠죠? 본인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요. 자, 다음 658번. Leaves are to the plant while lungs are to the animal. 우리 아까 나왔던 그 구조죠. A, B, C, D. 그러면 잎이 식물에게 가 있다는 것은, 잎이 식물과 관계 있다라고 하는 것은 폐가 동물과 관계 있다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되게 중요한 구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일단 쌤 요거는 수업 시간으로 조금 돌릴게요. 지금 시간 관계상으로 보니까 지금 쌤이 조금 어디를 갔다 와야 돼가지고 요거는 오늘 며칠이죠? 7월 29일이죠? 여기까지는 일단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끊을게요.